노동절인 오는 일요일 청주산업단지 HS비즈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.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개최하는 노동절 기념대회에 최대 3천 명에 가까운 인원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집회 참석 인원은 집회 뒤 복명사거리까지 행진도 계획하고 있어 이 시간대 해당 구간 8차로 중 2개 차로의 차량 운행은 통제될 방침입니다.